샤오미 왔어. 샤오미 왔어요. 건물 안이 버퍼가 심해. 샤오미 왔어. 건물 안이 버퍼가 심해. 와, 여기 매장 많다. 내일 다시 와볼까? 와, 여기, 오. 아, 스피커. 190, 200위야. 3만원. 아, 블루투스 스피커도 이쁘구나. 네모나게 생겨서. 마이크도 되네. 야, 이거, 아, 이게 블루투스 스피커가, 이게, 소리는 근데 그냥 그렇다던데, 이거. 제 거 그 싸구려보다 낫네요. 확실히 버튼도 그렇고. 와, 뭐야? 믹서기도 파네. 와. 믹서기 팔고, 녹즙기 아니야, 이거? 믹서기, 녹즙기, 뭐, 전기주전자 아니야? 어이구야. 이건 뭐야, 이거? 이 정수기인가 보다. 이건 또 정수기, 이거 4종 필터인가 봐. 밥솥, 샤오미 밥솥. 허허, 샤오미 밥솥. 작은 것도 있네요. 아, 이거는 전기 탕기인가 보다. 전기주전자. 아니, 공기청정기야? 큰 건가 보다. 공기청정기네. 녹색 그림이네. 공기청정기 대형인가 보다. 작은 거. 공기청정기가 유명하던데, 그치? 샤오미 공기청정기가 가성비가 좋대. 디자인도 이쁘고. 이거는 모르겠다. 이것도 공기청정기. 스마트 스피커인 것 같다. 스마트 스피커. 블랙박스도 파네요. 차량용 블랙박스도 파네. 와, 별의별 걸 다 파네. 아이고, 전기 그거 하는 것도. 장갑, 글러브 어디 있지? 장갑 사야겠다. 장갑부터 일단 사고. 야. 저쪽에. 샤오미 목베개 하고 막 있다던데. 안에 저 가방 이거 메고 있어요. 저 가방 지금 이거 샤오미 거 이거 메고 있습니다. 아, 저게 새로 나온 신형이구나. 신형 별로다. 신형 디자인 너무 안 좋아. 이거 괜찮아. 저 지금 이 가방 쓰고 있어요. 저 지금 메고 있는 가방, 이 가방입니다. 칫솔도 파네. 와, 희한한. 와, 칫솔도 파는데? 하나에 12원이야? 1700원이야? 칫솔 하나 사볼까? 12안인데 1700원인데 칫솔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전통 칫솔 앞대가리도 파네요. 앞대가리 따로 파네요. 야, 마스크도 파는데? 여러분, 마스크도 파는데요? 흰색이야. 마스크 14.5이야? 까만색 없나? 흰색밖에 없나? 마스크도 한번 사봐야 되겠다. 마스크도 한번 사볼게요. 그리고 이거 여행용 못베개 판다던데. 타월도 팔고, 캐리어 팔고. 야, 샤오미 테레비. 오, 이거 제일 크고. 65인치가 5,000위안이래. 5,000위안이면 얼마지? 90만원인가? 5,000위안이면. 85만원이야? 진짜로? 내가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85만원 너무 싼 거 아니야? 이거는 비싸네. 이거는 4000K. 이거는 신형인 것 같아. 이거는 9,999,9,000위안이네. 이거는 9,000위안이고, 이거는 구형인 것 같아. 65K 구형, 65인치 구형은 5,000이고, 신형은 9,000인 것 같아. 55인치는 또 신형, 55인치 신형은 또 4,000원. 신형 있고 구형 있나? 이게 시야각도 조금 다르네요. 네, 저건 조금 약간 어둡고요. 이게 시야각도 더 좋은 것 같아요. excuse me. Is glove is not here? Glove. 장갑은 없다는데? 장갑은 없다는데? 이것도 있다. 여러분, 이거
후레쉬요. 보조 배터리 겸 후레쉬. 이거 누가 리뷰하던데. 보조 배터리도 쓸 수 있고, 후레쉬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돌려서 밝기 조절되고요. 70, 80이야? 80이야? 삼각대 있는 것도 파네요. 와, 이거 얼마 안 빠지네. 이건 뭐야? 아, 인형이구나. 인형도 파네. 야, 엉뚱한 거 샀네. 칫솔하고. 칫솔하고 마스크 샀네요. 엉뚱하게. 볼펜도 판다고 하던데. 근데 매장에 물건이 다 있진 않은가 봐. 장갑도 안 팔고. 원래 장갑 있다고. 샤오미에서 칫솔. 가서 원래 사려고 했던 그 장갑하고는 못 사고. 마스크하고 마스크 한번 뜯어볼까? 내일 그 마스크 내일 써볼게요. 일단 한번 뜯어가지고 한번 껴. 마스크가 괜찮은데 이거 있고요. 안에 고무로 이렇게 실 같은 거 있어요. 밀폐성 좋게 하려고. 숨쉬기도 괜찮은데 밀폐성도 괜찮고 내뱉을 때 위로 약간 세고. 알았어. 어떻게 끼는지 알았어. 아, 이게 이중으로 돼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끼는구나. 아, 여기. 이게 고무실이 있거든? 고무실이 두 겹으로 있거든요? 날개처럼. 두 겹인데, 하나를 위로 해서. 완전 밀폐돼. 일로 옆으로 안 들어와. 옆으로 이런 데로, 여기 위로, 특히 위로 이런 데로 막 공기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는데? 이빨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 칫솔이요. 아, 칫솔 괜찮아요. 마음에 드는데 또 사고 싶어. 칫솔 괜찮아요. 칫솔 괜찮아. 이게 가늠모거든요. 가늠모인데 근데 너무 부드럽지 않아서 잘 닦여요. 미세모가 부드럽고 이러면 잘 안 닦이고 너무 약해서 그런데 근데 어느 정도 탄력도 있고요. 진짜 취향 마음에 들어. 칫솔 마음에 들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자요.